내 엉덩이를 찍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앞에 가라고 했어? 아니야. 여 엉덩이 잘 안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네,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지금 저희는 동의 등원을 시키고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에 등산? 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번 산책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를 해놓고 400m인데? 400m요? 400 이상. 우리 오늘 400m 올라가는 거야? 네. 아, 그렇구나. 네, 등산을 왔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와이프랑 이렇게 둘이 데이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기록도 하고 싶고 이제 저희가 동의가 크면서 정말 뭔가 저희 가족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고 동의도 정말 정말 잘 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커가는 가정들을 진짜 좀 노력을 해서 많이 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또 이유 하나 있어요. 남편 새로운 고프로 사서 지금 새로운 고프로 시도? 테스트 드라이브? 역시 영상 찍을 이유가 생겼다 드디어.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저희가 마천역 근처에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시장 같은 곳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너무 추워요. 추워. 이거 따뜻하게 입었는데? 나는 이거 안에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입구입니다. 따뜻하게 합시다. 네. 우리 마지막에 언제 등산했지? 시스템 리로드. No idea. I don't remember. 등산이 될지 산책이 될지. 단풍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단풍 안 떨어졌으면 지금. 아니 좀. 이거 뭐야 이거.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 좀 희망 좀 있습니다. 참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사람도 많이 없고 날씨도 좋아 보이니까. 동이만 건강했으면 돼. 어떻게 동이가 어떻게 알았어? 오늘 엄마 아빠 둘이 놀러 가는 거 어떻게 알았어 동이가? 그래서 오늘 빨리 갔다 와서 동이 좀 심 먹고 허원하기로 했어요. 네. 자, 이제 저희는 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서문까지. 자, 어떤 것 같아요? 뜨거워졌어. 뜨겁습니다. 지퍼를 풀었습니다. 지퍼 두 개 불러야겠네요. 옷을 얼마나 따뜻하게 입은 거야. 아니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좀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좀 힘든다. 아, 근데 이제 개운해. 아 진짜 그 지금 가진 내 몸을 제대로 안 썼다. 그 느낌. 또 가볼까요? 인간의 몸 움직이기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맨날 움직여야 뇌도 잘 되고 건강하고 해야 돼. 이제 조망대 가지 가보자. 여기는 안 보이지만 조망대 가면 다 서울이 다 보일 것 같아. 좋겠다. 자, 드디어 서문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조망대는? 저기 있다. 조망대는 저기 있는데. 가보자. 근데 문이 없구나. 내가 등산 진짜 좋아하는 이유는 나한테 명상 같아.
머릿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을 다 그냥 슈 없어지고 여유로워. 그런 느낌. 요즘 세계적으로 고민이 많잖아. 그때는 너무 힘들 때 그냥 몸 쓰고 생각 정지하고. 산 마무리 하는데 아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니, 내려오는데 와이프가 자꾸 어디서 고양이 똥냄새 안 나냐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아 똥냄새 안 난다고 하고 내려와서 신발 닦으려고 에어건으로 신발 닦으려고 봤는데 그 냄새 제 발에 있었습니다. 와 진짜 축하합니다. 냄새 많이 나. 저 그래서 닦으러 갑니다 지금. 내 내 거 아니고 다른 누군지 모를 똥 닦으러 갑니다. 일단 마무리 행운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는 새똥 뭐 고양이도 모르지만 근데 새똥 맞으면 부자 된다고 말해요. 고양이도 그냥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남편은 항상 행운이 있는 사람인데 이걸로 큰 복을 얻어야겠다. 오늘 로또 사야지. 그냥 낙엽에 비벼. 화장실에 세면대가 없어요. 여보 오늘 로또 사는 날이야. 로또 빨리 사. 가자. 여보가 오늘 1등 될 것 같아. 지금 빨리 밥 먹고 동이 데리러 가야 된단 말이야. 저희는 지금 이제 등산 다 하고 내려왔는데 동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동이가 지금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동이를 네, 밥 먹을 밥을 안 먹고 그냥 바로 동이 지금 데리러 갑니다. 근데 대신에 내려오는 길에 여기 무슨 남한산성 꽈배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아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동이 빨리 데리러 가서 집에서 좀 돌보고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모두 건강하세요. 먹어봐. 어때? 비어있네? 기름에 비키는 거 맞는 거 있어?